네, 울산콕콕의 최고 인기 고정 시청자 두 분이 울산콕콕 방송을 잘근잘근 씹어주시겠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칭찬이나 하고 이렇게 가는 코너인데요. 네, 두분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뭐, 다자녀 뭐, 그런 거안 해요. 감사합니다. 태풍이 아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창홍님 오늘 정말 네, 바쁘시네요. 바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새롭게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한거 있었죠? 아, 아니, 그런 우리 건 아니고. 울산 콕콕이 울산 저널 이렇게, 방송인데, 네네, 울산 저널 TV. 광고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네네. 그리고 사실 지면에는 이렇게 광고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 방송에도 광고가 아, 이거를 이제 기원하면서, 들어와요. 네. 한번 앞으로는 광고. 이쁜 목소리로 한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까요? 네네, 들고 있어요. 보이긴 아, 네네.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노안 사진을 찍어놨죠. 노안댁이 날 거여서. 다림방, 감동상어차네요. 예. 네, 대표님이 김혜연이시고요. 다림방이니까 이렇게 상어차, 딸림, 우리 경상도 발음으로 딸린다 하잖아요. 아, 그런 달인방인가 봐요. 네. 그리고 딸린데, 네. 예. 달인다. 딸린데. 꽃게 농장 방목 자연란이고요. 울산 울주군에 있네요. 두서문에. 지나보던 있네. 네. 010 25 전화번호 잘안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66에 9905. 네. 2566에 9905. 네, 주문하실 바랍니다. 네, 농장주 정진익 선생님. 자, 네. 이게 방목 자연란이 뭔지 알아요? 방목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달걀이 이렇게 각장에 가둬놓고 이렇게 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건 자연, 방목. 네. 그러니까 건강한 몸에 계란. 훨씬 좋겠지. 이런 그렇지. 건 먹어야 돼. 좀 먹어줘야지. 세 개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마저 할까요? 아, 그럼요. 지역에서 병원 약국까지 울산 광역시 병원 동행 서비스. 네, 사회적 도누리네요. 사회적 기업 네. 노은비 돈 우리 그리고 소종 마취 통증 의학과 의원. 킬레이션 테라피네요. 킬레이션 테라피네요. 킬레이션 테라피라고 괜찮아요? 그죠? 이게 뭐 혈관 청소하는 건가 아, 봐요. 이렇게 어떤 그 주사제를 넣어서 혈관을 청소하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소정 마취 그렇지, 통증 그렇지. 의학과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킬레이션 테라피. 마지막으로 카카오 봉봉. 카카오 봉봉. 여기에서는 뭐 케이크과 베이킹 초콜릿 DIY 클래스이네요. 그리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베이킹 체험. 그리고 원하는 캐릭터를 담은 캐릭터 케이크. 집에서도 할수 있는 DIY 클래식이 데이 있잖아 이게 데이 아 개인 말아 아니죠 신개념 체험카페 DIY 오 그러네요 제가 눈이 많이 잠깐만 신개념 체험카페 저거 났네요 네 인정해야지 체험카페네요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광고 읽었으니 이제 하실 말씀 너무 빨리 잘 하세요. 오늘 방송 초기에 좀힘그 들었던 안녕 의원님 나오셨어야 했는데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거를 제가 속담으로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게 약한 것 같은데 범죄 반응이었나?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왜 네. 그손안 대고 코 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손안 근데 대고. 이거보다 더좀 강한 속담 없어요? 이거는 거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나쁜 짓이다. 정말 이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청장 이라는 본분을 가진 분이 그거를 무슨 관용이요. 관행이다. 관행. 관용 대표님. 관행, 관행이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좀 너무 놀라웠어요. 그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우리 방송 너무 얘기할 신기했는데. 건 없으세요? 자, 오늘 테이블이. 맞습니다. 아, 맞네. 네, 미리 테이블이 말해주세요. 바뀌어가지고. 테이블이 바뀌었어. 아, 너무 좋습니다. 지원합니다. 이 칭찬은 말고 왜 씹어야 되는 건데. 칭찬도 물론 해주시면 좋죠. 예. 무섭다. 나 지금 중국 얘기 심각한 얘기하다 갑자기 테이블 얘기하고 네. 아 정말 중국 얘기 죄송합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아까 뭐 아까 자료 화면 여기 몇개 있죠? 예. 네. 이산화탄소 얘기를 한번 했던 이산화탄소. 것 같아요. 아, 요건 뭐냐면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손석희 네. JTBC 사장이 지금 지금 다시 MBC로 MBC로 복귀했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복귀를 했네요. 아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왜 이제 한국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여자분은 한국일보 기자분이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 뭐 약간 항변을 주로 하시는 배경을 입장이었고, 먹던데요. 그 제가 다음에 방송 못 봤는데. 이제 유시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의원의 유시민 작가죠. 이제 또 언론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편집 많이 됐다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여튼 이 방송이 나오고, 유시민 작가가 한말 중에 상당수가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어제 긴급 뭐 편성해서 알릴레오 북스에서 그 언론 관련 학자죠. 정준희 교수랑 라이브로 생방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요거 직접 네, 보셨다면서요? 저는 봤어요. 근데 MBC인데 왜 그렇게 편집을 하셨을까요? 편집도 뭐 네, 자료화면 그냥 네, 검색해 볼 띄워주세요. 수만 있겠지. 네, 맞습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하는 걸 기존 언론한테 계속 맡겨도 되는지, 그리고 언론이 지금 실제로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아마도 이 그리고 방송의 수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초반에 시청률 뭐 이렇게 하려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편집을 제가 했을 것 이제 지금 유시민 작가는 뭐 의심스럽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지금처럼 대한언론, 그러니까 유튜브로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유튜브 방송들이 많죠. 지금 현재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사실은 뉴스 시사 관련해서는 거의 1등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 자기 진영에 따라서 그뭐 유튜브를 골라본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한 번씩 정규들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보거든요. 네. 찾아서 보는데 저 여자 한국일보 기자님은 편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 그건 않은데. 편파적인 게 아니고, 그건 보수도 그렇고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SNS에서 본그 만평인데요. 그러니까 방금 요 관련해서 나온 거겠죠? 이런 건안 해? 자, 디올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디올백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검찰청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저 헬기로 막 따라다니면서 생중계를 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갑자기 오토바이도 막 쫓아가고 했죠. 그쵸. 그 괴롭혔죠. 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집 앞에서 짜장면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것까지 다 일거수일투족 다 보도했던 이런 언론이, 그리고 이런 그 검찰이, 저럴 때는 또 비공개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거안 하고 있으면 왜안 하니라고 물어야 되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일인데, 아니, 우리가 좋아했던 이성균 배우도 그쵸? 결국에는 그 언론이 죽인 거 아닙니까? 검찰하고 그 공결해서.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는 유튜브 방송 뭐 이런 데서밖에 안 나오고. 지금 한국일보 저 기자가 비판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제가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이게 국회가 이렇게 좀 뒤집어지고 민주당이 이제 야권이 좀 대세가 되고 그래서 언론이 조금 그래도 좀 다뤄주는데 그 전까지 언론이라는 것은 그가 관계없이 그 사회에 공개가 돼야 되는데 얘들이 제대로 이렇게 안 다뤘잖아요. 안 다뤄놓고 지금 언론이 어떻고 저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광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잖아요. 그럼 한국일보 이런 거 비행기에 태우지 말고 울산포 우리 채널을 이러면 되는데. 독립언론을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시고 광고도 실어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뭐또 다른 거. 오래 건강하죠. 저도 이렇게 밴드나 제가 그 각종 제가 소속된 카톡방에 많이 올리거든요. 올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구독자를 좀 늘리는 것도 있지만은 각 지역에서 이런 독립언론들 그런 방송들 이런 게좀 많이 생겨야지. 건강해지죠, 사회가. 네,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산화탄소 얘기했었던 이산화탄소요? 그건 무슨 얘기죠? 아, 이산화탄소 뭐냐면 아까 우리 그 행사들 중에 기후 위기 비상행동 뭐 이렇게 또 나오고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아까 잠시 사전에 얘기 나눴었죠.
그리고 지금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산화탄소 뿌리지 마세요, 평상시에. 울산 시당 위원장 선거, 지금 민주당 울산 시당 위원장 선거가 지금 과열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건 뭐, 그것은 뭐 내부 예, 상황이라서 그런 거니까. 제가 뭐 네. 할 말은 있지만은, 국민의힘당 뭐 이런 것도 예, 나중에 얘기해 국민의힘당은 주세요. 뭐 지금 분당대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당대회요. 예. 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분당대회로.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라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예.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작. 우리 자막에, 밑에 자막에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울산 저널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막 항상 나가 있거든요. 계좌하고, 지금 안 나와 있나요? 나오고 있답니다. 네네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송이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작. 꼭 하세요. 네, 울산 코코. 울산 저널부터 해야죠. 울산 저널, 울산 코코. 2개 합세. 네, 꼭 아, 이게 왜? 울산 주얼, 울산 코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